어렸니?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산들이 어머니. 네. 예, 오늘 뭐 첫 방송 출연이신데도 말씀도 똑부러기 잘하시고. 네. 아유, 대단하세요. 아들 노래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아, 역시. 진짜 어머니 냉정하시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는데 좀 틀린, 좀 털린 부분. 털린 부분이. 예. 이게 해가 금방 져버렸습니다. 아, 네. 깜깜한 저녁이 됐는데 밤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보니까 이것도 좋네요. 꽃잎을 피어놓고 마주 앉아서 아 좋아요. 매주 방송 나올 때마다 늙어요. 얘는 늙고 우린 젊어지고 쉬는 시간에 형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남은 거 하나 약간 이윤석 씨가 됐어요. 안타까워. 세계적인 사랑을 받다 보면 이제 국제력으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언니 어머니, 국제결혼 찬성 반대? 전 찬성. 사랑 한대면. 맞아, 사랑 한다면. 사랑 한다면. 혹시 동훈 씨 엄마는 국제결혼 찬성이에요? 저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한국 어머니예요. 그럼 사경 씨 어머니 왜 외국인 사위 어때요? 저도 반대. 반대예요. 반대.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개방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예. 근데 어머니 얼굴 느낌은 약간 푸에토리코 쪽인데. 어 맞다. 어머니 왜요? 네, 혈통을 주인이 여기는. 예. 네, 자, 맘마미아 공식 질문이죠. 네? 어머님들이 원하는 내 아이의 배우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미르 어머님부터 한번 볼까요? 준비되셨죠? 저는 좀 야무지고 독했으면 좋겠어요. 독해요? 독한 여자? 아, 독한 네. 조혜련인데. 미안해. 우리 아들이 보기보다 엄청 순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야무지고 좀 독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딱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야무지고 센 여자 스타일 좋아하신다? 어떤 여자인지 볼까요? 공개! 하지마! 약간 여자 느낌. 우리가 생각한 센 거랑 좀 많이 어머니 생각한 센 거랑 많이 다르네요. 우리의 생각은 뭐였어요? 박형 이형자야. 난 조혜련을 봤는데. 이런 과죠, 이런 과. 자, 그렇다면 동우 어머니. 동우는 좀 여려요. 여려서. 여리게 네, 여리고 눈물이 많아요. 네. 근데 너무 기세고 막 그런 애가 눌려가지고 오히려 네, 길을 못 필 것 같아. 그래서 천상인 여자. 네. 네, 천상 마음 여자. 착한 사람. 천상 여자. 천상 어떤 여자. 스타일이냐 보겠습니다. 네. 얘가 아이돌이다 보니까 아이돌에서 많이 올 거예요. 걸그룹이죠. 다솜 씨 떨리겠네요. 다솜 씨 긴장이 시작했어요. 자, 과연 다섯 못한 여자. 네, 마음이 착한 사람, 천부적으로. 아, 네. 천부적으로 마음이 네. 착한 사람. 걸그룹이에요, 걸그룹. 네. 자, 하나. 다솜이냐? 에이. 아니, 에일리가 되게 착해 보였어요? 이렇게 TV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근본 바탕이 좀 착해 보였어요. 아, 그런 거를 TV로 보여요? 아,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네. 순수한 거. 보이고. 순수한 거. 어머니, 저도 착한데. 그럼. 착한 건 인정하는데. 외모가 싫어요? 다솜이가 딱 싫은 이유가 뭐예요? 딱 싫은 꽃인데. 네. 야무지고. 갖고 싶지 않은 꽃. 오! 오, 잘 맞아. 아니. 갑자기 당황스러워. 아니 순수하고 착하고 이뻐요. 이쁜데 어느 힐링 캠프에서 그 감독님이 어느 힐링 캠프가 여러 가지 있죠. 꽃은 꽃인데 이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데 갖고 싶지는 않은 꽃. 감독님 그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냐면 너무 그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아니 그걸 알겠어요. 봤을 때는 어때요? 가지고 싶지 않은 네? 꽃이에요. 다솜 에일리. 자, 동훈 봤을 때 동훈 씨 스타일은 어때요? 같이 해도 돼요? 저요? 네. 솔직하게. 하나, 둘. 혹시 다다익선이죠? 둘 다 좋죠. 누구야? 아, 누구냐고! 솔직히. 입장 볼래요? 솔직히. 다솜 씨가 더 좋죠. 다솜 씨, 혹시 동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갑자기